그럼 음식을 한번 매듭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드릴까요? 자, 요거를 두 개를 잡고요. 한 개를 우리 그 일반 로프를 먹듯이 이렇게 하나 묶어줍니다. 이거는 이렇게 겹치든 참안 돼요. 그대로 상황에서 이렇게 해놓고, 그 다음 뒤에 거를 위로 해서 아래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.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당겨지면 합동이 됩니다. 딱 뒤집으면. 이렇게 딱 뒤집으면, 자, 우리가 기본 합동하고 배도 똑같이. 그러면 이 중간에 하나가 나와요. 그럼 요게 바로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넣고 요거는 여기다 넣으면 매듭이 다 끝났어요. 요거는 요렇게 넣고, 요거는 이렇게 넣고. 그러면 요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, 요거. 요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살살 당기면은, 이렇게 매듭이 된답니다. 다시 끝까지 한번 볼게요. 살살 당기고, 그러니까 전체를 한 개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균형 있게 이렇게 당겨지면 이 부분이 매듭이 나와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또 당기고, 이렇게 당기고.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듭이 됐답니다. 끝.